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포천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용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이곳이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험실이고요. 이곳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첨단 광학부품의 표면 형상이나 부품의 결함을 광영상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연구 분야는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 그런 다측막 구조물의 형상을 비파괴 없이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금 하나의 예인데 지금 3층의 방막 구조물을 쟀을 때 각 층마다의 그런 높이값, 형태값을 저희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측정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상용화에 가깝게 개발을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두 개의 장비는 좀 더 아이디어에 좀 충실하게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을 이제 올리는데 좀 포커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정 과정을 얻을 때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얻을 때 단 한 번의 측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측정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업계 적용했을 때, 별도의 그런 측정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차라든지 환경, 진동이 있으면 이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정된 환경에서는 이렇게 측정이 잘 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외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동 오차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신뢰성이 깨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극복하고자 이번에 연구 개발된 것은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장비화해서 다음과 같이 한 번의 측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사각과 파장 그리고 평광에 4장 영상을 얻고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다층 시편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연구에 포커싱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다층 방막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분석법에 좀 포커스를 줬지 산업계 쪽에 이용하는 쪽은 좀 뒷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좀 알려지니까 이제 산업계에서 좀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에서 제일 요구하는 거는 이것의 정밀한 것보다도 진동이나 외부 환경의 잡음에 둔감하면서도 빠르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인라인 검사 기술, 이제 생산 공정에 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좀 응용을 해보고 싶다. 그런 요구가 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측정할 때 여러 장의 간섭문의를 얻고 별도의 물리적인 장비를 통해서 막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나 그 분석 장비로서는 좀 의미가 있지만 산업계 현장에서 쓸 때는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본 기술은 기존에 이제 여러 장의 간섭문이나 측정 과정을 하는 거 없이 단 한 번의 측정으로서 그 측정을 간단하게 측정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이제 측정 결과를 얻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점에 샘플링 포인트로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뚝뚝뚝뚝 영상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한 장으로부터 그런 다층막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산업적으로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기존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의 기계적 구동부라든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거죠. 그냥 한 번에 측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광학 장치를 계속 바꾸면서 그런 입사각, 파장, 또 이제 평광 정보를 얻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하이 데물렌즈, 높은 개구수를 갖고 있는 데물렌즈, 영상 분광기, 평광 카메라 같은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접목을 해서 광학기를 만들었다 보니까 기존에 얻었던 정보들을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스템을 고안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하고 현재 거는 얻는 정보는 똑같지만 기존에는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좀 복잡한 광학기 구성을 통해서 여러 번의 측정 과정을 통해서 얻었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 나온 뭐 평광 카메라라든지 영상 분광기 아니면 높은 개구수를 갖고 있는 데물렌즈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시스템 구성해 봤더니 기존하고 얻었던 정보들이 그냥 단순하게 얻어졌다 라는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연락 오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술 이전도 하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도 이제 컨택을 하고 뭐 이런 기술들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이제 되게 영광스럽게도 제 기술들이 사업계에서 이제 필요를 하니까 너무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비 제가 이제 메꿔야 될 갭들이 좀 커갖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좀더 안정화시켰을 때뭐좀더 그때 좀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은 롤 모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뭔가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연구 측정 부대의 전문가로 제가 이제 커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좀 이제 제그 분야 쪽에서 사람들이 제 이름 석자만 되면 아, 이 사람 참 열심히 연구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그 기념적인 뭔가 연구 성과를 좀 내놨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영향을 좀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은퇴됐을 때좀 이제 어떤 이게 초청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제 제 연구 결과 소개시켜 드리고 좀 그리고 또한 제가 했던 연구 결과들을 좀더 대중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 좀 지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죠. 이제 해외에서 많이 저한테 초청 기회를 많이 줘서 어떤 발표에 대해서 플래너리 톡을 해달라 아니면 인바이 톡을 해달라라고 제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청해 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에 대한 학문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